재차 한번 도전하는 팀들이 있나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차량도 네. 아 보여줄게. 아. 이러면 젠지가 우승. 배그 러브. 네,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펍지 e스포츠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스보이 김지수입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총 쏘는 슈팅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게임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생각만 했었던 그런 플레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신세계였죠. 일단 기존의 슈팅 게임들은 전장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수비하는 쪽은 수비를 하고 뚫어야 되는 쪽은 공격을 해서 뚫어내야 되고 배그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방어구의 개념이라든지 치료 아이템, 탈 것, 뭐 실시간으로 바뀌는 자기장의 개념이라든지 전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은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 해봤는데 진짜 폭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예전에 진짜 잘했거든요. 배그 초기에 얼리 억세스 시절에는 뭐 0.0001%까지도 갔었고 전 세계에서 500위 안에서도 들었었고 근데 요새 선수들의 경기력 보면은 아 기가 막혀요. 예, 저는 뭐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새는 보통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7년 게임스컴 인비테이셔널이라는 대회가 독일 퀼른에서 열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국내 경기에서 스크림, 연습 경기 중계 기회를 맡게 되었어요. 제안을 해주셔서. 그 경기를 지켜보신 어떤 분이 계셨죠. e스포츠의 태양 같은 대선배 김동준 해설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아, 이 친구 괜찮다. 아프리카 TV에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첫 해설자의 길에 발을 드림인 것 같아요. 사실 아프리카 TV 공식 경기도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너무 또렷이 기억나요. 그래서 더 기억하기 싫어요. 멘트도 너무 어색하고 발음도 어눌하고 떨림도 잔뜩 묻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같이 했었던 캐스터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그 데뷔 경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독일에서 열렸던 PGI 2018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당시에 1인칭, 3인칭 경기가 따로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젠지 골드가 3인칭 우승을 하면서 정말 기적같이 우승을 차지했던 그 순간이 정말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단 제 삶의 기준을 펍지에 다 맞췄던 것 같아요. 쉬는 날에도 해외대회 보고 뭐 배그 BJ들이나 선수들 스트리머들, 유튜버들 영상 따로 챙겨보고 뭐 매주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스크림 같은 것도 중계를 하고 그래서 제 안에서 이제 펍지가 아닌 모든 것들을 좀 떼어놓는 그런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게 바뀌었죠. 예, 사는 것도 하는 일도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도 추억도 그래서 제 삶의 기점이 있다면 배틀그라운드가 출시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 판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 속에서 주인공이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혼자 힘들다면 또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점이 아마 배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보급상자? 보급상자를 또 배틀그라운드 안에서 뚜껑을 열게 되면 3레벨 장비라든지 강력한 무기들이 나오잖아요. 배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늘 새로운 패치라든지 업데이트들이 선물처럼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예전 얼리 억세스 모습하고 지금의 배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진짜 천지가 개벽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즐기실 분들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에게는 배그가 진짜 보급상자처럼 선물같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험난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유저분들 예, 여러분들의 그 멋진 활약상을 저도 그 게임 안에서 같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랑 마주치면 싸버릴 거니까 뒤통수 조심하시고 예, 치킨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그 좋아하세요? 전 정말 좋아합니다. 배그 사랑하세요? 전 사랑합니다. 배그 러브. 러브.